윤수아 씨. 그 사정이 좀 있었어요. 꼴은 좀 이렇지만 도장 찍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도장 빨리 찍죠. 빨리요. 땅 파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? 아니요.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넣어두세요. 새로 만들어서 보낼게요. 아니요, 이거 그냥 오늘. 오늘은 안 됩니다. 회사 법인 도장 찍어야 해요. 제가 급한 마음에 미처 생각을. 죄송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농담해요? 네?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냥 보낼 것 같아요? 머리가 복잡할 땐 중노동만한 약이 없죠. 그러게요. 첫인상만 봐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였는데 이런 취미가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. 편견인데요.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나무를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전 피도 충분하고 눈물도 넘치는 사람인데요. 어쨌든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인상을 줘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셨을까? 전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의 감정을 볼 수 있거든요. 되도록 안 보려고 할 뿐이죠. 물리시구나? 뭐 초능력자인가요?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쉽게도 별로요. 그 정도는 제 주변에 널렸거든요. 바람같이 달려서 막 순간이동 비슷한 걸 하는 사람, 막 다이아몬드가 화수분처럼 나오는 사람, 그리고 뭐든지 한 번만 보면 장인 수준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아, 이 사람은 전우치처럼 변신하는 능력도 있어요. 위험한 사람들이네요. 그쵸. 그 많은 취미생활 중에 왜 하필 나무예요? 나무는 저보다 오래 살 테니까요. 나무는 숲을 만들지만 지배하려 하진 않죠. 하찮은 풀도 귀찮은 벌레도 성가신 바람도 뭐든 다 품죠. 어울려서 같이 살고 필요할 땐 내주는 걸로 존재를 증명해요. 제 말이 맞죠? 몸이 힘드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. 무슨 일이었어요? 이상하네요. 왜 다 털어놓고 싶지? 그야 타인이니까요. 타인이니까? 아무리 자신한테 털어놔봤자 누워서 침 뱉길 뿐이잖아요. 이상하네.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네요. 나무한테 말한다 생각하세요. 그냥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했어요. 나도 모르게 의지한 거, 기대한 거. 무엇보다 속마음을 말해버린 건 정말 최악이었죠. 그래도 되는 상대니까 그랬겠죠. 아니요. 그러면 안 되는 상대였죠.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. 아니, 사람이 아니지.
나쁜 사람이네. 네? 어차피 떠날 거면서 마음을 흔들었잖아요. 고맙습니다. 농작물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. 일손도 항상 모자라고요. 저 신 대표님 사과할게요. 삐딱하게 본 거. 아이고 이런. 어차피 떠날 거면서 마음을 흔들었잖아요. 여기서 뭐해요? 실력을 되찾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. 가요? 돌밭은 갔다 왔어요? 아니. 왜요? 당장 가야 될 것처럼 부르더니. 면허증이 없잖아. 안빈이 있잖아요. 부탁해보지 그랬어요? 그놈은 못 믿는다니까. 그럼 이제 우리 화해한 건가? 아직도 화난 건가?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던 건? 거짓말이었어요. 낮에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에요. 원래 사람은 다 그래요.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요. 진심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무 말 대잔치에 진심이 어딨어요? 걱정 마. 알고 있었어. 넌 거짓말 다 티나거든.